모든 사람에게 라마 중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합니다. 모의 강사에 당신의 지지를 통해 감사합니다.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날 위한 다행히도 나는 좋은 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의사가 나에게 말했죠. 뭐라고 말했어? 그들이 매니저는 가까스로 옮겨가자고요. 가까스로 옮겨가자. 가까스로 제거했는데 모든 암을 제거했대. 그리고 또 뭘 말했냐면 또 대대를 말했지. 내가 예상되어지는데 뭐가 예상되어져? 네, 완전하고 빠른 회복을 만들 걸로 예상되어진대. 안 걸렸었나 봐. 나는 머물러야만 하는데 병원에 머물러야 되죠. 다음 2주 동안에. 또는 그러면 그러고 나서 나는 가질 텐 수개월에 뭘 가질 거야? 피지컬 테라피. 테라피가 이게 치료거든요. 그러니까 피지컬은 물리, 그러니까 물리치료 얘기하는 거, 물리치료. 아세요? 네, 물리치료를 가질 거래요. 네, 뭐와 함께, 당신의 지지와 함께, 나 압니다. 내가 그것을 이뤄낼 수 있다는 거 압니다. 메이키 다음에 이뤄내다 성공하잖아요, 지금. 다시 한번, 누구에게, 모든 나의 동료들과 학생들에게, 아, 선생님인가 봐. 특별히 교장 선생님인 젠킨에게 감사합니다. 선생님이 안 걸려도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받고 이제 된 거죠. 아무튼, 여기서 답이 뭘까요? 이 편지의 탑픽, 주제가 뭐죠? B. 선생님의 회복이죠. 수술로부터의. 아세요?